네, 안녕하세요. 하이덕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다한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기용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활자피움의원 원장 임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한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시술이다 보니까 네.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맞는 건가요? 네, 보통의 병원에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 크림인 엠나 크림만 도포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정도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따라서 마취 방법을 다르게 해서 시술하는 것을 저희 시도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엠나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거기다 급속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를 한 후에 시술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다. 그리고 난 통증을 평소에 잘 견디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빠르게 시술하기 위해서 급속 냉각 스프레이만 분사 후에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으로 받으시면 반응은 어때요? 환자분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요. 아, 통증이 너무 심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술을 해보면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웅제약과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한 표로 정리해 놓아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볼까요? 오, 네,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 결과에 대해서 도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통 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취 크림만 도포하고 시술을 받았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통증 값을 4.7점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네, 10점 만점인가요? 그렇죠. 가장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 10점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4.7점의 통증을 느낀다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한 결과에서 속 냉각 스프레이만 분사하고 시술을 하였을 경우에 평균적인 통증 값은 2점을 호소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마취 크림을 충분히 도포한 다음에 시술할 당시에 급속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시술하였더니 환자분들은 평균적으로 1점의 통증 값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장 낮은 통증 1을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에어로졸과 그 마취 크림을 같이 사용했던 경우네요. 이전에는 정말 땀 때문에 고생하고 여름에 특히나 고생했던 분들, 네. 요즘은 생활이 어떻다고 하시나요?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옷을 입는 선택지까지 뭔가 넓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검정색 옷을 입었을 경우에 회색빛으로 보인다라든지 손을 들었을 경우에 축축하게 보여서 너무 민망하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 또 많은 여성분들이 여름에 땀나는 게참 걱정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원장님께서 좀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소개했을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연고를 사용해서 다한증을 치료할 경우에 물론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긴 하겠지만 연고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 증상이 일어나서 착색이 오거나 아니면 피부 접촉소 피부 오염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홍반 그리고 가려움증 이런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보톡스를 권유드린 이유는 보톡스의 경우에 호성성 다한증의 확률도 낮을 뿐더러 지속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그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통증만 다스릴 수 있다면 다한증에 있어서 좋은 해결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에 정말 신경 쓰이면 겨드랑이 들기가 힘드시잖아요. 올 여름은 정말 편하게 뭐 시술이라든지 다한증의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좀 뽀송뽀송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활짝 피움 의원의 임기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